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천중학교에 다니고 있고,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된 김도경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,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? 혹시 1 더하기 1의 답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? 아, 2요? 2. 2, 맞습니다. 맞는데, 틀렸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대중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알려져 있어요. 맞는 말이고요. 근데 저희가 평소에 쓰는 컴퓨터 안에서 1 더하기 1을 봐볼게요.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컴퓨터는 이진 코드를 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논리식이 작용을 해요. 다음에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는데, 초등학생들도 대부분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몇몇 아이들이 1 더하기 1은 창문이라고 하던데, 이게 1두 개를 양옆에 세로로 세우고 는 표시를 이제 위아래로 둬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플러스 기호를 그 안에 넣어서 창문을 만들더라고요. 이처럼 1 더하기 1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. 똑같이 사람들도 자신의 경험과 인생에 따라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. 이 내용이 어디서 생각나냐면, 이번 세바시 캠프에는 총 17개의 조가 있었어요. 그중 저는 8조였고요.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기억나는 점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시간에 약간 좀 놀랐는데, 애들이 다 각자 기억나는 점이 다른 거예요. 이 경험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,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경험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다. 그러므로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해가며 살아가자입니다. 저는 세바시 청소년 캠프 11기 8조였던 김도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